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랑 허벅지를 키우고 예. 유산소 효과도 있는 운동을 배워보실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방구석 스케이트 타기 운동. 방구석에서 스케이트 탄다고요? 네. 우리 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의 탄탄한 허벅지 기억나시나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메달의 힘 바로 허벅지에서 나온 건데요. 방구석 스케이트 타기로 우리 탄탄한 허벅지를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예. 자, 이건 뭐예요? 자, 이거 폼롤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집에 폼롤러가 있는 분들은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네. 되고 네. 없는 분들은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의지하라고. 네, 네. 다리를 모으고 서신 상태에서 네.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내서 옆으로 스케이트를 타듯이 앉아주세요. 아, 이렇게. 멋있게. 약간 동작이 약간 그쵸? 좀 섹시한데. 바닥을 밀어내서 올라오시고요. 밀어내고. 왼쪽도. 눌러내셨다가 왼쪽도. 바닥을 밀어내면서 올라오세요. 아, 이 다리를 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눌러내셨다가 네. 바닥을 밀어내면서 모으고 반대쪽도 밀어내면서, 밀어내서 올라옵니다. 어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네. 해보실게요. 구호 네. 불러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눌렀다가 밀어내고 왼쪽으로 눌렀다가 밀어내고 올려내고 자, 지금 이걸... 너무 잘하셨는데 네. 문제가 너무 섹시해요. 너무 섹시해서 아니, 좀 문제.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건 아닌가 봐요. 자, 하실 때 네. 엉덩이를 사선 뒤로 뽑아내는 거는 괜찮은데요. 아, 옆으로요? 네. 네. 다리를 옆으로 네. 벌려내면서 골반이 돌아가면 허리나 무릎에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끝을 11자로 하셔서 11자로? 네. 네. 골반은 정면을 보고 앉으셨다가 아, 정면으로? 네. 다시 밀어내서 아, 돌아오고 반대쪽도 정면으로 하셨다가 아이고. 그렇죠. 밀어내서 돌아오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은데 네. 쉽진 않아요. 무릎이 엄청 당기고 뒤가 엄청 당겨요. 네, 뒤쪽이 당기는 건 잘하신 거고요. 네. 혹시라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아, 숙여서 조금만, 네, 조금만 낮춰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엉덩이 올라간다고요? 허벅지가? 네, 엉덩이를 사선 뒤로. 그렇죠. 오, 다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동작 네. 해보실게요. 폼롤러 옆으로 살짝 치워주시고요. 네. 예.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죠? 이 밴드를 사용한 운동을 하실 거예요. 네. 네. 전 아까 주식을 이게 뭐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네. 예. 자, 집에 밴드가 없는 네. 분들은 스타킹을 활용하시거나 좀 신축성이 좋은 레깅스를 사용하셔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조심히 발목에 끼워 보실게요. 어머, 안 굽혀져. 양쪽 다요. 양쪽 다. 예, 양쪽 다 끼워서. 이걸 앉아서 하셔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은. 네. 의자에 그렇죠? 앉아서 해주시는 네. 그렇죠. 게 좋으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잠깐 위험할 수 있어서. 자,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네. 조금 넓게 하셔서 밴드가 네. 팽팽한. 팽팽하게 날 네. 정도로 네. 다리를 벌리고 서주세요. 네. 그 상태로 우리 갈까 말까 걷기를 하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시면 안 돼요. 갈까 말까 돌아오셔야 돼요. 네. 자, 앞으로 갈까, 갈까 말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갈까, 갈까 말까. 이거 재밌는데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동작을 하실 네. 때 포인트. 어떻게? 다리를 처음에 열어놓은 그 상태로 동작을 하셔야지 아. 엉덩이랑 허벅지에 탄탄하게 아. 힘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요? 다리가 중간에 모아지면 그 자극을 못 그렇죠. 느끼실 거예요. 긴장 풀지 말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왼쪽 다리 먼저 해보실게요. 네. 자, 다리 넓게 벌려내시고 네. 갈까 말까 왼쪽 다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되게 재밌어 말까 갈까 아, 재밌네요 말까. 좋아요 계속해요 오늘 하루 종일 합시다 네. 그다음에 자, 이 동작도 네. 하실 때 평소에 네. 좀 균형 감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그냥 서서 하시기보다 아. 살짝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네. 하체의 자극도 더 오. 느끼시고 균형을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